22번 해보겠습니다. 22번도 밑줄이 여기 좀 있는데 문장을 넣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넣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When Adam Smith, 이 Adam Smith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그지? 경제 배울 때 배웠죠, 이번에 대해서, 그죠? Lectured at the University of Glasgow. 1760년대에 이 Glasgow는 스코틀랜드 있는 도시입니다. 대학교에서 lecture 강의를 하실 때 he introduced the study of demand. Adam Smith 교수님이 introduced 소개했다, 설명했다. The study of demand. 이거 demand 이거는 수요입니다. 수요에 대한 연구를 설명할 때 by ing 뭐 하면서 by posing a puzzle. 이 puzzle은 여러분들 아는 게임 그것만 퍼즐이라는 게 아니고 알기 힘든 거, 이해하기 힘든 거를 퍼즐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을 posing, 제시함으로써 소개했다. Common sense, 상식이요. 상식. He said, 교수님이 말하길 common sense, 상식이 suggest that, that이야를 제안한다. 그 상식이 제안한다는 게 뭐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이렇다. The price of a commodity. 이 commodity, 이건 상품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must somehow depend on, somehow 어떻게든 depend on, 의지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에 기반을 둬야 한다. 그리고 이 동네 바보형 워쩌리 이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아니고 의문사네요. 그죠? What that good is worth to consumers. That good 하면은 이거는 그 상품이란 얘기예요. 저기에 나오는 commodity입니다. 그 상품이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여기 대시가 나면서 앞 문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On the amount of utility. Utility 이거는 효용성입니다. 효용성. 뭐 한계 효용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나도 알아. 그때 그 utility 이게 효용이 이 utility 이걸 번역한 말이에요. 효용의 양이다. 그러니까 이 on이 어디 걸리냐면 depend 다음에 걸리는 거야. Depend on the amount of utility. 효용의 양에 달려있다. 어떤 utility 효용이냐면 that the commodity offers. 그 상품이 offers 제공하는 효용. 예시 나왔습니다. 예시 나왔으니까 세모 딱 치고. 그러나 Smith point out. 이 Smith는 저기 Adam Smith 교수님이세요. Point out 지적하기를 some cases suggest that.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that이야를 suggest 제안한다. 제안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준다 쭉 나옵니다. 뭔지 모르겠지. 이 앞에는 상식적으로는 그 가격은 효용의 양과 비례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적에 배치판 예시 나오면서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효용의 양에 가격이 비례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예시 나왔으니까 역접의 표지판이잖아. 그러니까 반대되는 말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야 자연스러울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죠?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뒤에도 봐준다고. Smith cited diamond and water as example. 예로서 diamond하고 water, 물을 cited. 이건 cite 이 동사는 두 문제 전에 피카소 그거 나올 때 recite 시를 낭송하다. 근데 앞에 RE를 빼고 RE를 빼면 cite 하면은 어떤 이론의 근거를 언급하다. 어떤 이론의 근거를 언급할 때 cite 이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뭐 칭송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praise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론의 근거를 언급할 때 cite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diamond와 물의 예를 근거로 들었다. he noted that. 이 note 이 동사 떠나왔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주목하다. 그는 주목했다. that이야를. Water has enormous value to most consumers. Water, 물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semicolon이 나왔잖아요. semicolon 뭐라 했습니까 제가? 컴마하고 등이접속사하고 여기서 뭐겠어요? 등이접속사 and 그죠? 혹은 for 그지? 왜냐면 indeed 정말로 its availability 이것의 가용성, 쓸 수 있음은 can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 안 마시면 죽죠, 그죠?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yet이 나왔습니다. yet 나왔으니까 샘 딱지고. yet. 그러나 water generally either is free or sells at a very low price.
그러나 물은 일반적으로 공짜거나 아니면 아주 싼 가격으로 판다. Whereas 이거 세모 딱 치고 이것도 표지판이에요. 응? 역점의 표지판 같은 건 무엇입니까? Wire, 그죠? Wire. 앞뒤가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Diamonds sell for very high prices. Diamonds는 아주 높은 가격에 팔린다. Even though few people would consider them necessities. 이 necessity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Even 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숫자만이 다이아몬드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거의 없을걸요. 다이아몬드 뭐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이 앞에 내용은 상식에 근거하면 효용의 양이 가격의 양을 결정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물을 예를 들면서 물은 효용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비교가 안 되죠. 다이아몬드는 그 있으나 없으나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은 거의 싸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싼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빈칸 앞에 나오는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보시면 그 상품이 제공하는 효용의 양에 달려있다고. 뭐가? 가격이 이 제품이 제공하는 효용의 양에 기반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보시면 A good utility may have little influence on its price. 그 상품의 utility, 효용은 may have little influence on its price. 그 상품의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물은 사람이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엄청난 효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다. 그리고 근데 diamond, 그거는 사람한테 아무런 효용이 없는데도 비싸다. 그래서 이거잖아. 그 재화의 효용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디에? 상품의 가격에. 이겁니다. A good utility may depend on its supply and demand.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 뭐가? 제품의 효용이. 근데 이게는 말이 안 돼요. 이건 utility가 빠지고 price가 들어가면 맞는 말인데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5번 A good quantity demanded may not depend on its price. 요구된 제품의 양은 그것의 가격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뭐 가격이 기반을 두지 왜 안 됩니까? 이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살 텐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1번 A good price 제품의 가격은 may depend on 어디에 기반을 둘 수 있다. On its availability 가용성 가용성에 기반을 둘 수 있다. 뭐 이거에 헷갈렸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물은 많으니까 싸거나 공짜고 다이아몬드는 뭐 희귀하니까 비싸고 이렇게 우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앞에 나온 문장에서 제품의 효용에 가격이 기반을 둔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는 이게 물이 흔하기 때문에 싸다는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은 엄청나게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value, 가치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이 흔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는 얘기 아니고 효용이 높지만 가격이 싸거나 공짜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효용도 하나도 없지만 가격이 완전 비싸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오답입니다.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막 생각해가지고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우겨봐야 답은 고쳐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항상 지문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2번 A good price may be intertwined with its value. 상품의 가격은 intertwined, 엮여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With its value, 그것의 가치와. 뭐 이거라는 것도 안 나왔죠. 이 문제에서 교훈은 뭐다? 항상 지문에서 근거를 확실하게 찾고 선지를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풀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Adam Smith lectured at the University of Glasgow in the 1760s, he introduced the study of demand by posing a puzzle. Common sense, he said, suggests that the price of a commodity must somehow depend on what that good is worth to consumers on the amount of utility that the commodity offers. Yet Smith pointed out some cases suggest that a good's utility may have little influence on its price. Smith cited diamonds and water as examples. He noted that water has enormous
value to most consumers. Indeed, its availability can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Yet, water generally either is free or sells at a very low price, whereas diamonds sell for very high prices, even though few people would consider them necessities.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